안녕하세요, 자유왕입니다. 자, 저는 오늘 후방나무 하늘소를 보기 위해서 완도에 와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보니까 와, 이거 후방나무인데요. 야, 이거 후방나무 가지랑 뭐 이렇게 벌레가 먹은 흔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역광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후방나무마다 뭔가가 먹은 흔적이, 가해한 흔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완도에 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후방나무가 이렇게 뭔가가 나온 탈출공이나 먹은 자국이 되게 많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나무마다 아주 벌집이, 아주 벌집처럼. 야, 이런 새순을 얘네들이 먼저 갉아먹고 목질부로 이렇게 산란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다. 우와. 이 빨간색 곤충 보이십니까? 오, 여기도 있다. 여기 있다. 화면으로 초점을 잡기는 쉽진 않은데요. 자, 이렇게 빨간색 하늘소, 바로 후방나무 하늘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곤충도 우리나라 남해안에 서식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하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늘소 같지 않게 되게 색이 이국적이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크기도 크고. 자, 정말 멋진 하늘소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무들을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가해를 해놨습니다. 자, 이 나무 안에는 이 친구의 애벌레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후방나무에서 사는 후방나무 하늘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십니까? 자, 새순을 이렇게 갉아서 이렇게 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순을, 새순의 줄기를 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에는 되게 개체숭아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 예쁘네. 야, 지금 짝짓기하는 암수와 그리고 그 옆에 또 암컷 한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야, 얘네들이 정확히 새순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흡접하고 있어요. 정말 예쁘다. 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하늘소들이 이렇게 후방나무들을 전부 다, 살아있는 나무들을 가해를 해서,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베어져 있는 이렇게 모습 보이시죠? 이게 바로 후방나무 하늘소들이 가해를 해서 죽은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놓은 뭐 그런 장면 같아요. 여기 곳곳에는 후방나무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요. 뭐 정상에 후방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가해를 해서. 자, 이처럼 가로수 옆에 군데군데 이렇게 후방나무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피해를 받아서 후방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어느 정도 제가 채집을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표본을 하든지, 아니 많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주고 남은 것들은 이제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 이거 가지들을 피해가 심각해서 시자체에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가지를 자른 것 같아요. 자, 지금 날이 밝아져서 조금 더 곤충을 찾아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후방나무 하늘소를 볼 거고요. 일단은 산책로, 탐방로에서 조금 걸어 다니면서 곤충을 관찰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야,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친구,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잔나비곰. 어디 갔죠? 거기 숨어 있네. 이야. 움직이 죽은 척 하네. 죽은 척 하네. 자, 산책로에서 지나다가
왕바구미를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한 애들이죠. 이야, 왕지. 보이시려나? 여기 보면은 왕개미인가 흑색 핀 왕개미인가 뭐 그런 개미들 집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는 우와, 거미 한 마리가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굴 속에. 저기요? 혹시 이 거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거 별농발거미 쪽에 있고요. 아, 농발거미 쪽? 네.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 나무에서 뭐가 조금조금한 게 기어다니고 보니까요. 이야, 나무 점들이 뭐 나무마다 이렇게 다 여러 마리씩 있네요. 이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굴같이 생긴 데 주변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절지동물이나 그 동굴이나 이런 데 사는 곤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바로 곱등이 종류인데요. 자, 이 친구도 바로 여기 나무 밑에 굴 속에 살면서 저녁에 뭐 먹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러 잠깐 나왔겠죠? 오. 자, 드디어 이렇게 지금 곱등이 촬영을 하다가 딱정벌레를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딱정벌레일까요? 좀 더 가까이 왔을까? 몰라요. 야, 명주 딱정벌레가 지금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에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보면요, 거미라든지 이제 진해와 같은 절지동물들이 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거미일까요? 자, 이런 원시적인 거미도 나오네요. 여기 뒷면에는 나방의 애벌레가 먹이를 먹고 있네요. 자, 지금 내려가는 도중에 금색 남생이 이빨레인가? 와, 되게 예쁘게 생긴 이빨레를 봤습니다. 이런 곤충들은 저녁에 봐야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쁘다. 이야, 정말 신기해 비주네요. 폭탄 먼지 벌레. 낙엽 속을 막 파헤치고 다니는데, 야, 좀 얌전하다. 보이실까요? 폭탄먼지벌레. 무슨 나방일까? 다르네. 태극나방 같은 분들이 그래? 이 나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야, 신기하게 바위 위에 개미 부지가 있네요. 뭘 찾아 돌아다닌 거지? 자, 지금 이제 탐방로에서 7시 반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서 현재 시각은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다가 초지에서 이렇게 왕풍뎅이도 관찰을 했네요. 이 친구들은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죠. 어떻게 보면 해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물에 뿌리를 가야 하는 친구입니다. 물론 잎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해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아까 호박나무 하늘소를 본 곳으로 다시 가서 관찰을 할 거예요. 자, 함께 가보시죠. 자, 여러분, 아까 낮에 호박나무 하늘소를 관찰한 곳으로 다시 와봤습니다. 자, 이곳에서 또 다시 호박나무 하늘소를 관찰을 해볼 건데요. 밤에 얘네들이 더 잘 돌아다닌다 하길래 한번 밤에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호박나무 하늘소들이 애벌레들이 먹고 나온 먹고 이제 배설물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곳에서 이제 수액이 나오죠. 이런 곳에는 이렇게
곰개미나 뭐 일본 왕개미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수액을 흡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저기 수액이 많이 보이고 개미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아벌레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후바가누소를 야간에 찾았습니다. 암수가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 새순이로 올라오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소가 이렇게 해충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정말 귀한 해충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이 친구들이 관찰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토착을 해 있었는지 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국적으로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후박나무 하늘소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야, 정말 예쁘죠? 그리고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말 많은 시큰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관찰되는 친구들은 아직 없어요. 아무래도 6월 초 정도 돼야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암컷 한 마리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가 있는 낙엽이 좀 시들었죠. 이게 바로 이 친구들이 가해를 해서 그 이제 새순이 이제 시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은 새순을 이렇게 먹고요. 아직 시기가 이르러서 그런지 이제 산란을 하거나 이런 행동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짝짓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막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전에 이렇게 한번 채집을 했던 데라서 그렇게 많이 관찰이 되지가 않네요. 한번 다른 장소로 가서 한번 또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 한 마리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약간 좀 건드려서 그런지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의 개체들이 암컷 개체들입니다. 암컷 개체들이 먼저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한 후에 수컷들이 이렇게 나와서 먹이 활동하면서 짝짓기도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 마리를 더 발견을 했고요. 이것도 암컷이네요. 자, 아무래도 제가 낮에 이렇게 이 친구들을 채집을 해서 그런지 많은 개체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곳에서도 지금 후박나무들이 가로수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발견했던 데와 약간 여기가 한 2, 3km 정도 약간 떨어지는 데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나라에 산에 이렇게 야산에는 후박나무가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자, 이쪽은 그래도 개체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에도 얘네들이 탈출공이라든지 먹은 흔적이 되게 많아요. 자, 이런 도루가입니다. 가로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은 지금 후박하늘소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영상이었는데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너무 피곤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